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토지 매물 가지고 왔는데, 여기는 지금 신봉리 초입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로, 굉장히 유명합니다. 유명한 지역이고요. 대부분의 토지는 다 이제 매각이 됐고, 주택들도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. 이제 몇 필지 정도 남은 토지인데, 바로 좌측에 보이시는 바로 요 지금 보강토 작업이 되는 요 토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. 일단은 주변 이렇게 크게 한번 좀 보시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, 앞에 막힘없이 탁 트인 남동향 바지에 굉장히 지금 해가 한 11시 좀 넘었습니다. 11시 넘었는데 하루 종일 해가 될 겁니다 아마. 네,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,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옥천 면소재지 차량 5분에서 약 7분 정도 소요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메인 2차선 도로로 쭉 가게 되면 이제 하나 리조트도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중미산, 예, 혹은 유명산으로 또 갈 수 있는 산자락을 넘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쭉 가면 이제 가평 설악으로 나오게 되는, 예, 그런 도로를 메인 도로로 이렇게 좀 접해 있는 그런 단지 내에 있는 토지 되겠습니다. 일단은 보시면 정면에 이렇게 단지 내 도로도 굉장히 폭이 넓고요. 예,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, 저 아래 신기한 건 저 아래 부분은 다 전봇대들이 이렇게 있는데, 요 위에 몇 세대만 다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기통신 다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 보시는 요 집 두 채가 아마 아실 겁니다.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, 예,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. 매매가 굉장히 빨리 됐던 그런 6억대 후반에 그런 주택 두 동이었는데, 매각이 됐었고요.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토지, 예,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, 아시겠지만 뭐 토지 매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크게 보여드릴 건 없고요. 부분 제가 항공 촬영으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본 토지까지 올라오는 이 앞에는, 바로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사는 있습니다. 약간의, 전혀 심하지 않고요. 눈도 지금 보시면 해가 굉장히 잘 들어서 금방 녹습니다. 예, 눈도 금방 녹고,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. 지금은 기본 토목만 돼 있고 전기통신, 예, 다 인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. 그 외에 공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자,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네, 이쪽에 보시면 지금 토지에 우측이죠. 우측에 이제 발파석으로 석축작업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약간 좀 흙이 흘러내렸네요. 저기 그물망 쳐져 있는 부분이 조금 찢겨져서 여기 이렇게 좀 흙이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습니다.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안전하게, 예,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예. 아니면 이제 오시는 분이 좀 추가적으로 공사하실 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런 부분은, 예,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, 전체적으로 약간 좀 높습니다. 그죠? 예, 높아요. 높긴 합니다. 예. 자, 이렇게 돼 있고, 자, 이쪽이 이제 남동향 조망권 보시면, 아, 조망권은 뭐, 예, 기가 막힙니다. 진짜 거의 뭐 이 정도 기어, 이렇게 산세도 좋고요. 주변에 뭐 철탑이라든가 축사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여기 매도자분께서 지하수까지 개발을 다 완료해 놓으셨어요. 지금 야외 수도가 저것도 좀 펌프도 파이프도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는데, 이쪽에 이제 대공으로 지하수까지 개발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허가 받으시고 바로 건축행위 하시면 됩니다. 되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 모양은 약간 길쭉한 정방향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. 토지 모양은 굉장히 예쁩니다. 예쁘게 잘 돼 있고, 뭐 크게 제가 뭐 설명 드릴 부분이 없어요. 현장 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주소, 지번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와서 직접 보시고, 지적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공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, 예, 크게 뭐 헷갈리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. 바로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.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뷰가 뭐 굉장히 좋네요. 그리고 본 토지는 이제 보전관리 지역이라 건폐율 최대 20%니까요.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, 예, 최대 20%죠. 예, 보전관리 지역이라는 거, 현재 지목 임야라는 거,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농막 안 됩니다. 예.
농막 안 돼요. 임야는 농막이 안 됩니다.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,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으셔가지고 근생으로 지으시던가, 네, 주택으로 이렇게 좀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담하게. 입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, 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, 소규모 뭐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지어가지고 세컨하우스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뷰 정말 좋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이런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. 토지 매물이라서 제가 뭐 크게 막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. 일단은 장점은 입지죠. 입지가 좋고 토지 모양 예쁘고 공사 다 돼 있고 지하수까지 지금 다 개발이 완료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. 주변에 이제 고급 전원 주택으로 이루어진 주택 단지 내에 있는 깔끔한 토지, 네,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창도 찾아뵙기로 하고요. 이제 뭐 입춘도 지났죠? 예, 이제 조금 좀 날씨가 빨리 좀 따뜻해져가지고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좀 이제 눈 이제 좀 안 내렸으면 좋겠고. 네,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